신통방통 장식 반사해결 단신 대결 하나 둘 셋 넷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트로트 살짝 버전으로 네. 자 이번 한 주도 잘 시작하셨는지 다 네, 궁금하네요. 네, 네. 예. 근데 모두 이제 환절기잖아요. 네, 네. 감기 조심하시고 이어서 이제 출연자 근황 뉴스 볼게요. 자 오늘은 아내가 은밀한 부위의 냄새를 자꾸 맡아서 고민이었던 조성천 씨의 소식입니다. 아, 기억나네요. 저희 와이프가 좀 제 민감한 부위의 냄새에 너무 집착을 해서 어디의 냄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겨드랑이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사타구니로 이제 갔다가 들키고 싶지 않은 곳에 뒷부분까지 엉덩이 쪽 상상을 못하는 얘기네 진짜 이게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전화통화하고 있을 때 와서 막 냄새 맡고 야외에서 걸어다닐 때 물론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막 냄새 맡자고 막 그러듯이만 누가 보기라도 하면 너무 민망해서 수치심이 많이 드는데 아니 수치심의 문제가 아니지 않니 이거는? 먼저 이제 고민의 대상이었던 아내가 방송을 아주 재밌게 보면서 지금까지 본인의 태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내는 신혼이니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신혼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다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요즘은 냄새 맡는 횟수가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방송 후에 아내랑 진지하게 고민을 얘기해봤는데 최근에 둘이 워낙 오랫동안 붙어있어서 아내가 더 냄새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네네. 아기가 생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2세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이제 방송을 보고 그래도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니 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2세가 태어나면 남편보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의 냄새를 맡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익명보장 고민타파 100% 리얼 사연으로 진행하는 미니 무물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사연 보겠습니다. 제 남친의 취미 이해해야 할까요? 현재 남친과 3년째 연애 중이에요. 워낙 보수적인 집에서 자란 저는 남친과 집데이트는 꿈도 못 꾸며 신데렐라 마냥 밤 10시면 헤어졌어요. 이런 저희 집 분위기를 이해해주는 남친은 저희 부모님께 최고의 남편감으로 인정받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 준비하면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 커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친은 뭐든지 저 위주로 배려해주고 양보해줬죠. 남편의 인성을 높게 산 우리 부모님은 통 크게 결혼 전 합가를 허락해줬고 결혼식 2주 전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왔어? 고생했어. 내가 자기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자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언제 왔길래 저녁밥까지 차렸대? 오늘 우리 만난 지 천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반찬해고 장 봐서 한상 차려놨지. 아 뭐야. 감동이야 자기야. 얼른 먹자. 그렇게 행복한 천일을 보낸 그날 밤 샤워 후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못 보던 속옷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야 이거 뭐야 혹시? 아니 잠시만 이거 내 사이즈가 아닌데? 뭐야 이거 다른 여자 거야? 아니 그게 어 여자가 있냐? 이 집에도 데리고 왔냐라는 질문에 제대로 된 해명도 자초지종도 설명 못하는 남친에 저는 굉장한 실망을 했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줬으면 좋겠어. 받아들이기 힘들면 우린 헤어져도 좋아. 아 뭔데? 아, 말이라도 해봐. 사실은 내 취미가 여장이야. 그 중에서도 속옷만 입는 게 내 취미야. 속옷만 입는 게 내 취미야.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되는 게 취미라는 남친. 취미만 빼면 완벽한데 그냥 남친의 취향 존중하고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와 이거는 뭐지? 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속옷만 입는 게 또 취향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난 정상적이진 않다고 이게 이거는 취미가 아닌데? 취향이죠 취향이라고 해도 이런 취향은 여자 속옷을 입고 여장을 하는 게 취향인 거는 와.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저희가 연애 참견에서도 많이 좀 얘기하는 건데
취미만 빼면 완벽한데.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쵸, 이게 제일 문제야. 이걸 왜 빼냐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선녀가 정확한 얘기했어요. 뭐만 빼면 완벽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점이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글쎄 이게 뭐 본인의 취향이라니까. 근데 굉장히 확고한 것 같아요. 헤어져도 좋다고 하잖아. 받아들이기 힘들면 헤어져도 좋다. 그러니까 자기는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저는 헤어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부모님이 들으면 이것도 충격일 것 같은데 나는 취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니까 네. 뭐 속상하시면 남편분 그 복장으로 한번 여기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인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그 뭐 잠깐의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평생 후회할 짓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 번 뽑아주세요. 네. 선생님 이거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이거 봐봐요 이게 사랑은 뭐해? 사랑하면 뭐해? 서로 이제 의심하고 맞아요. 계속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게 적게 나왔어요. 네. 자 아무튼.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이 뭐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네. 갖고 찾아왔을지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참 우리 여기 오면 다 겸손해져 사람들이 네. 자 이름이 아 저 김남희입니다. 김남희. 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는 만 나이 32살입니다. 32살. 어떤 일 하고 있어요, 나희 씨? 지금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직접 운전해가지고. 아 사실 저는 남편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서 아, 같이?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야 얼마나 사랑의 크기가 클까? 매일 같이 이렇게 다니고 집까지 같이 갔다가 또 출근하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고향이 어디야 남인? 아 저 사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아 진짜? 네. 약간 아니 나는 지금 그래서 사투리가 되게. 애매해서 내가 지금 왜냐면 내가 대충 들으면 다 바로 나는 전혀 몰랐어. 근데 너 고향이 어딘데? 저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 사투리 쓰는데 뭐 맞아. 신규는 혹시 외국인? 네 저 중국인이에요. 그치? 바로 체크가 되는데 사투리가 중간에 섞여 있어서 이게 아 어디지? 나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건데 네. 중국 어디서 왔어? 아 저는 그 심양 쪽에 심양. 네 아. 심양 쪽에 약간 네 좀 변두리긴 한데 네. 심양에서? 네 사실 저희 증조 할머님이 여기 분이셔서 다 아. 귀화를 했는데 아. 엄마가 먼저 오시고 저는 아. 네, 유학으로 왔어요. 아. 네. 아니 그러면은 저번에 교포가 아니라 그냥 한국인이네 지금은. 아 네 맞아요. 그치? 귀화를 했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무슨 고민 때문에? 사실 저희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17살 나요. 남편이 거의 우리 나이네. 아니 그럼 엄마는 몇 살이죠? 엄마는 남편이랑 6살 차이니까 근데 엄마 많이 놀라긴 하지. 네. 그게 고민이야? 아니요. 그게 어떤 고민으로 왔습니까? 이제 저랑 남편이랑 엄마랑 같이 살게 됐는데 저랑 엄마랑 갈등이 너무 심해서 계속 이제 싸우다 보니까 서먹해지고 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만나게 됐어? 아, 남편하고. 저는 이제 남편이랑 만나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때 택배를 계속 시키게 되니까 이제 남편이랑 계속 만나잖아요. 근데 연락처도 이제 문자로 뭐 택배가 왔습니다 하고 오니까
이제 그때 제가 박쥐를 줬는데 이튿날 이제 밥을 사겠다고 해서. 이야, 이런 만남은 아주 신박한데. 오. 네, 이제 밥도 사주고 이제 또 후식으로 이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했는데 그때 큰 통으로 제일 큰 걸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쪼잔하지 않고 믿을만 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만나. 근데 어머니랑 왜 싸워? 엄마랑 그때도 제가 17살 이제 연상 남자친구를 만난다 그러는데 엄마가 그때도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이럴 거면 집 나가라 그래서 엄청 크게 싸워서 제가 집을 나와버렸어요. 네, 사귄 지 거의 10일 됐는데 근데 남편 집에서도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어렵게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랑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죠? 저랑 엄마랑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 저는 온라인 결제를 이제 부모님들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자산 관리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은행도 뭐 재산 얼마 있고 보험도 다 한 번에 볼 수 있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 전 재산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지도 않아서 엄마 이거 엄마 전 재산 맞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노발대발 하시면서 너 나 전 재산 보려고 이걸 굳이 연결해줬나야. 네, 네 생각보다 많았어? 적었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너 나 밑바닥까지 보려고 이랬냐 해서 옆에 있는 물건도 던지고 휴대폰도 던지고 이럴 거면 나 나가겠다. 이러려고 같이 살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평소에 심한 말도 많이 하시고 그래? 네. 막 엄마가 이제 싸우면 막말을 좀 욕도 하시려는구나. 막. 저한테 조금 뭐라고? 네, 나쁜 말. 너 이렇게 부모한테 그러면 죄 받을 거다. 그래. 네. 그렇게 심한 말 하고. 지금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 됐어, 엄마? 거의 엄마는 좀 일찍 오셔서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20년? 네. 와. 그동안 뭐 하셨어, 그럼? 엄마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옷가게에서 일을. 그럼 너랑 떨어져서 산 거야? 네. 너는 그럼 누구랑 살았어? 저는 이제 이모 집에 이모 집에 살다가. 네. 그래서 네가 싸우는구나. 내가 보니까 엄마랑 같이 산 기간이 별로 안 되니까. 네. 이 모녀 간에 좀 정이, 그리고 또 제가 엄마한테 애정 표현도 많이 안 하고 엄마도 이제 서먹하니까, 예,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이제 와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평생 이제 떨어져서 살았으니까. 네. 갑자기 뭐 없던 애정 표현을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내가 볼 때는 어찌됐든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사니까 뭐 엄마가 집안일도 해주고 해가지고 돈도 좀 모으게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네가? 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택배하는 일이 이제 노동 있잖아요. 박스도 많이 들고 해서 힘드니까. 집안일 엄마가 다 대신 해주시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엄마한테 좀 잘해. 왜냐면 엄마 혼자 계시잖아. 아니 근데 용돈은 드리니? 용돈이요? 엄마 재산을 봤으니 드리겠냐고. 저 사실 안 드려봤어요. 어떡하지? 네. 그것도 잘못된 거야. 네. 내가 볼 때 지금 짜증이 많으신 이유는 그럼. 용돈을 안 줘서. 네. 알겠습니다. 짜증이 많이 났을 수도 있어. 왜냐면 평생 한국에 와가지고 본인이 일해서 돈을 버시던 분인데. 네. 이것도 집에서 할 일도 많고 뭐 음식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아무 뭐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살짝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 엄마들이 부모가 이유 없이 화내지 않아. 내 사랑하는 자식과 사위한테 이유 없이 짜증내는 모습 보이고 화내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뭔가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으시다. 맞아. 서운함이 있으시다 그거다. 네. 돈 좀 잘 드리고 엄마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남이가 아까
살면서 엄마한테 한 번 애정 표현 못하고 그런 거 없다는데 카메라 보고 엄마한테 그래. 그동안 못했던 말 한마디 엄마한테 해줘봐봐 그냥 가슴속에 있던 말 그럼 엄마가 보면은 또 되게 좋아하지 않으실까? 엄마 이제는 우리 더 잘 지내보도록 해 엄마 그리고 엄마 사랑해 그래 아유, 잘했다 너 하나 뽑아봐 그럼 자 보자 이거 봐 싹싹 비리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럼 계속해서 이러고 나면 후회한다 이거지, 그지? 네. 이러기 전에 엄마랑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응원할게. 있습니다. 행복해. 네, 행복해. 감사합니다.